4세트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한껏 기대가 되는 4세트입니다. 특히나 2세트 초구가 이교섭 선수였는데 이때 하이런 9점을 기록하면서 이교섭 선수가 세트를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또 4세트 역시 이교섭 선수의 초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트에서 이교섭 선수의 초구가 굉장히 깔끔했어요. 네. 다시 한번 2세트의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지 출발이 좋습니다. 자, 다운 배치가 중요합니다. 넣어치기 시도죠. 너무 밀리거나 너무 꺾이면 안 돼요. 이교석 갑니다. 백샷 들어왔습니다. 2점 순식간에 따라가면서 3대 0의 스코어 만듭니다. 두 번째 세트에도 그랬거든요. 초구 득점을 해놓고 두 번째 쓰리뱅크 그 고비를 잘 풀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트를 가져왔는데 지금 상황도 좀 그런 비슷한 그런 맥락의 상황입니다. 네, 이교석 선수로서는 좋았던 2세트의 그 기억을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을 텐데요. 아, 여기서 자, 미스가 나왔네요. 흰공을 두껍게 겨냥하게 되면은 일목적구와 이목적구의 키스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얇은 두께에서 강한 꺾임을 만들려다가 약간의 두께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반면 조재호 선수는 이번 4세트 무조건 또 조재호 선수가 가져가라고 하겠죠. 네. 걸어쳤어요. 자, 진행이 좋아 보입니다. 가나요? 건드려지면서 조재호 선수도 출발이 좋습니다. 자, 지금 조재호 선수의 걸어치기는 굉장히 확률을 높이는 그런 공격이었죠. 두께를 얇게 본게 아니에요. 그냥 두껍게 봐놓고 당점의 높낮이로서 저런 부드러운 밀림을 맞는 겁니다. 바로 10시 쪽 당점이죠. 야. 지금은 뱅크샷을 시도를 했는데 두께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 되돌아오기 시도했네요. 항상 이 마지막 세트는 선수들을 긴장하게 만들어요. 네. 3대2. 현재는 이교섭 선수가 한점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왔습니다. 밀림이 많은 각이기 때문에 회전을 이용하지 않고 12시 쪽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자, 쉽지 않은 배치의 비껴치기입니다. 바로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두께가 예민하기 때문에 회전 조절과 두께를 맞춰내기에는 쉽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규석 선수는 회전을 많이 이용하고 두께를 어느 정도 써가는 그런 방법을 택했는데 득점으로 가지 못했어요. 네. 여기서 조재호 선수는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한점 차까지 따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두 선수의 약간의 흐름을 볼수 있는 건데, 득점이 되고 나서 이규석 선수의 다음 배치는 까다로운 배치가 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조재호 선수는 득점 이후에 그래도 웬만한 배치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실수예요. 여기서 뱅크샷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흔히 선수들에게는 사실 저 코너를 돌아올 수 있는 이 쓰리뱅크 맥시멈 각은 너무 많이 연습을 해놔서 다 외우고 있는 그런 네. 방법이거든요. 아, 야, 이 공격 너무 아쉽네요. 아, 정말 아쉬워하네요.
그만큼 이번 4세트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좀 압박을 많이 느낀다는 거겠죠? 그렇죠. 두 선수 모두에게 꼭 필요한 세트입니다. 네. 자, 이번 원뱅크도 너무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빠져나갔어요. 한 선수는 승리를 위해서, 한 선수는 승부치기를 승부치기를 가기 위해서요. 위해서 이렇게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조재호 선수는 지난 2차 대회에서 구자복 선수와 승부치기 끝에 128강에서 탈락한 경험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맞습니다. 아픈 경험이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승부치기가 아니에요. 네. 선구를 가진 사람이 초구 공격, 우선 공격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는 상대 선수에게 먼저 치라고 할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내 차례가 끝나면은 초구를 또 만들어 놓고 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어받아 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구한테는 좀 불편함이 있는 그런 방식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재호 선수는 승부치기가 아니라 무조건 이번 4세트에서 끝내고 싶어 할 텐데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아픈 기억이 있는 선수들은 웬만하면 가기 싫어해요. 네. 네. 옆돌리기로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5대 4.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자, 쉽지 않거든요. 지금 설계하는 건 빨간 공 오른쪽 비껴치기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긴 쿠션을 맞고 가는 더블 쿠션의 연장선이에요. 자, 이렇게죠. 야, 노란 공 이렇게 쪽으로 가나요? 가나요? 갑니다. 기가 굿샷입니다. 막히네요. 네. 와. 만약에 관중들이 있었다면 정말 환호성이 나왔을 법한 아, 멋진 그럼요. 샷이었습니다. 항상 지금 투어 여러 가지 시합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가장 아쉬운 게 바로 무관중이라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같이 관중들과 막그 난리를 쳤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네. 막 그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이 경기를 온라인이든 그리고 방송으로든 함께 하시면서 이 경기를 보고 계실 텐데요. 조지호 선수 역시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지금 또 멋진 걸어치기 들어갔죠. 네. 아, 조지호 선수는 정말 뭐 아트와 비슷할 정도로 아, 아, 여기서 빠지는 것도 아트하게 빠지네요. 아, 정말 아슬아슬 빗나갔습니다. 네. 하여간 5점에 그쳤던 조재호 선수의 3이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점수는 앞서고 있지만 뜻대로 지금 풀리지 않는 그 모자란 부분 때문에 저렇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네. 뭔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겠죠? 반면 이교섭 선수도 승부치기로 가기 위해 차곡차곡 득점을 쌓아줘야 됩니다. 자, 이제 1번 공 시작하죠. 들어갔습니다. 이교섭 선수도 충분히 하이런을 만들 수 있는 선수거든요. 맞습니다. 두 번째 세트에 충분히 보여줬고. 네. 자, 그리고 이교섭 선수가 얼만큼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가 이 다음 배치에서 고스란히 나왔어요. 네. 옆돌리기도 가능하고 빨간 공을 이용한 바깥 돌리기까지도 가능한 어떻게 보면은 선택할 게 너무 많은 고민스러운 배치예요. 네. 이교섭 선수는 옆돌리기를 선택했고, 이거는 아 이건 이교섭 선수의 생각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두꺼운 두께를 이용하는 스핀샷을 만들면서 득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두께가 얇게 맞았어요. 여기서 두께 미스가 나와버렸습니다.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조재호 선수 놓치지 않죠. 네. 자, 지금 같은 바깥 돌리기 얇은 두께에 하지만 이목적구 위치가 내공이 너무 빠르면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빼주는 올바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연속 득점으로 가면 갑니다. 10대 5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옆돌리기죠. 빨간 공을 적당한 두께에 얹어만 놓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 야, 저 좁은 공간으로 옆돌리기 성공시키네요. 연속 3득점. 11대 5. 자, 지금 찍은 지점이 맞다면 빗겨치기 짧게. 자, 그리고 이쪽 단쿠션을 맞고 갑니다. 야, 무섭네요. 자,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 득점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온 득점입니다. 네.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고개를 넘어간 거예요. 네.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거의 다 왔습니다. 조재호 선수는 바깥 돌리기까지 들어가면서 13대 5의 스코어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끝내기까지 남은 점수는 2점. 자, 박수가 나와야 되는 그런. 야, 하이런 6점입니다. 네, 옆돌리기를 갈 수도 있지만 네. 키스에 이런저런 위험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바로 더블 쿠션으로 간 거예요. 야, 자, 벌써 출발했어요. 야. 숨 돌릴 틈도 없이 조재호 선수가 이번 4세트를 가쁘게 끝내버렸습니다. 멋진 세리머니까지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항상 조재호 선수는 경기가 끝나면 저렇게 익살스러운 네. 그런 표정이 어떻게 보면 조재호 선수의 트레이드 메커죠. 마커죠. 아, 휴 하면서 간담을 서늘게 했던 조재호 선수의 그런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사실 또 이 자신을 후원해주는 후원대회에 지금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감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자, 조재호 선수의 마지막 입모양 다 아셨겠죠. 자, 그만큼 긴장이 됐던 경기였습니다. 네. 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NH 농협카드 팀리그 소속에 있는 선수들이 거의 다 탈락을 했고 전혜리 선수와 조재호 선수만 지금 살아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이번 128강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을 텐데요. 그 고비를 잘 넘기고 64강 진출을 확정 짓게 됐습니다. 네, 전부 다 정말 잘해줬어요. 마지막까지. 네, 뿐만 아니라 이교석 선수도 조재호 선수와 맞서서 2세트의 하이런 9점 자신의 올 시즌 최고 하이런 기록을 경신하면서 멋진 경기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교석 선수의 그동안 엉켜있던 거를 한번 싹 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교석 선수 그리고 조재호 선수 멋진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저희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김가영, 강지은, 김은빈, 이다솜 선수가 출전하는 LPBA 챔피언십 32강 서바이벌 내일 오후 1시 55분부터 생방송으로 펼쳐지니까요. 이 경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1-2022 NH농협카드 PBA 챔피언십 128강전 이교석 선수와 조재호 선수의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강상구 해설위원, 저는 김선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